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주식시황 아침 스팟시황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마이너스 다우 0.18%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0.26% 하락으로 저항대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독일은 보합권으로 마감했고요. 자, 미국이 지금 현재 여러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강한 상승세는 나타내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장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장 현재 코스피 시장 플러스 0.40 상승으로 출발했네요. 닥터케이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 높다. 전일 미국이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 지금 커플링 되기보다는 우리 갈 길 갈 가능성 높다 했는데 그 예측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야간선물 잠깐 볼까요? 야간선물 시장 보시게 되면 자, 거의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0.05% 하락. 외국인은 마이너스 312계약으로 매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횡보했거든요. 보시게 되면 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프리미엄 양쪽 다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다시 또 체크하도록 하죠. 자, 일봉상으로 체크했고요. 자, 갭 상승 양대 시장 출발했는데 코스피가 더 좋습니다. 저항대 2494라인 전고점대 돌파했죠. 어저께 제가 그랬습니다. 자, 적당하게 사놓지 못하고 갭 상승 시작하면 높게 시작했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든 상황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갭 상승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닥터K가 자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황에 대한 전망이 비교적 확률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힘들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갭 상승 띄웁니다. 자, 외국인 플러스 100억. 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한번 챙겨보죠. 자,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베이시스가 빨리 0.8 이상으로 확대되어야만 순매수 지속적으로 쭉 들어와서 우리나라 상승하는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양호합니다. 이거 오늘 돌파할 가능성 높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고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요것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오늘 어저께는 그렇게 되지 못했을지 몰라도 오늘 갭 상승을 뛰죠. 자, 어저께 전일 미국이 마이너스였는데 우리나라 동반 갭 상승으로 뛰었습니다. 개별 종목 한번 보시자면요. 자, 현대미포. 자, 이것을 빨리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지금 보합권이고요. 전일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줬습니다. 최근에 한 며칠 동안, 이틀 동안이었습니다만 매도세가 좀 잡혔었는데 매수세 잡히고 있고요. 자, 현대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11만원대 강하게 돌파하면 14만원, 15만원대 충분히 갈 수 있다. 거기서 적당히 한번 절반 챙겨 놓으시고 약간 밀릴 때 다시 절반 팔았던 거 다시 사는 분봉매매 권유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실 부분 있으시면 참고하십시오. 삼성증권 5일선 돌파 안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42,000원대 42,000원대 저항 예상되니까요. 절반 챙기고 다시 밀리면 절반 매수하는 그런 분봉매매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뭐 양호합니다. 여기만 돌파 시도 넣으면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제약 수급 오늘 현재 외국계 플러스 들어오고 있고 삼성증권 소폭 마이너스 들어오고 있고요.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현대미포 자, 전일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 오늘 소폭 마이너스 들어오고 있네요. 자,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플러스권입니다. 자, 그 중에 강한 것이 석유화학 SK이노베이션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주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호텔신라 내수주 중에 모양 딱 만들어졌네, 그죠?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좀 좋네요, 그죠? 자, 코스피 시장도 대체적으로 플러스권입니다. 자,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다 플러스권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다 플러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0.68% 상승 중인데 2,500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지금 가고 있네요. 자, 상승하게 되면 목표치가 좀 제법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2,456에서 2,493이니까 끝다리 이제 빼고 40포인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2,530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2,530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선 잘안 보이니까 일단 일봉에서 보겠습니다. 2,530. 2,530이면 여기 인근이죠? 여기. 크게 깨졌던 여기 인근까지는 나와 보인다. 상승할 수 있어 보인다. 2,530이라 했으니까 여기. 그죠? 딱 여기 정도 되네요. 자, 여기를 단기 목표치 보고 충분히 상승 가능해 보인다. 자, 더 길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도 상승할 수 있거든요. 2,374에서 자, 130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그냥 대략 여기 하면 100, 2,374니까 120 정도 보겠습니다. 120이면 여기서 120이면 자, 2,570, 2,570. 자, 여기 상단까지도 보입니다. 목표치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목표치 놓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짧은 목표치로는 여기까지, 여기서 긴 목표치까지는 여기까지. 자, 전고점 인근까지 목표치가 보이는 그런 상승 가능한 단탄한 눌림목 옆으로 횡보받으면서 횡보 정도로 끝나면서 눌림목 조정 끝났으니까 지속 상승하고 있죠. 스트레이트로 쫙 들어올립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 선물 옵션과 관계있거든요. 전일 미국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길게 들고 가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하방으로 좀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로 팍 뛰어버리잖아요. 자, 조금 더 뛰어 난 다음에 조정 살짝 받아도 받고 그 이후에 조정 이후에 20일 같은 걸 한번 살짝 터치하면 또 하방으로 벌려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들어올리면서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외국인이 지수 핸들링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쭉 그냥 가고 있죠, 일단은. 자, 외국인이 선물 매수해주면서 지금 지수 끌어올리고 있죠. 자, 코스피도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자, 코스닥 기관 외국인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 자, 다우 선물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 물론 어저께 마감하고 난 이유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추가 하락이라든지 그런 모습은 일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장중에 미국 선물 시장도 어떻게 급변동 있는지 여부 자,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고점대인 2495 여기만 강하게 뚫고 내려오지 않고 적당한 조정받고 다시 가면 충분히 오늘 상승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닥도 여기 고점대인 2000, 2000이 아니죠. 890에서 95 라인, 여기 라인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지지는 여기 885 라인 잘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오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또 오늘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